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조선전국의 외구발화와 이종모의 대마도 정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민족은 천에 가까운 침략을 받았다. 물론 그것은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외구에서 침략을 무차게 당했거든요. 고려 후기부터 임진왜란 직전까지는 외구가 무차게 벌어졌습니다. 고려 말에 결국 외구로 인해서 조선이 건국하는 명분의 타당성을 얻게 되기도 했는데요. 조선에 들어와서도 사실은 외구가 근절된 것은 아닙니다. 그전까지는 전기외구라고 불렀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시대 때, 그리고 중국에서 명나라가 건국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무로마지 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는 보통 우리가 후기외구라고 부릅니다. 조선은 사실은 자연환경이 해양활동으로 오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삼면이 바다이죠. 그리고 남해안과 서해안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리아스식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 세력들이 충분히 활동할 만한 공간이 됩니다. 유리하고요. 그리고 어업 환경도 매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해양력을 억제했습니다.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선은 철저하게 성리학적인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사회였었다.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출발하면서 결국은 해양력을 억제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조로 진출 의도 약할 뿐만 아니라 외구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강원 양면책을 썼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찌르거나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건절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 양면책을 시도했는데 결국 실패를 끝낸 것이죠. 조선의 정치는요, 기본적으로 4대 교린입니다. 큰 것을 섬기고 주변과는 친하게 지낸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4대는 명나라를 의미하고 교린은 바로 일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그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를 보면은 이 모든 나라들이 일종의 세국 정책을 쓴 겁니다. 명나라도 세국정책, 조선도 세국정책, 일본도 세국정책. 명칭은 물론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나라는 비록 해금정책을 취했지만 건국 후에는 해금정책을 취하지 않았었고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화의 원정대가 무려 7차에 걸쳐서 파견되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중동부 해안까지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대단한 해양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해금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명나라 같은 경우는 해금 정책이 굉장히 느슨했습니다. 특히 양자강 이남의 강남 지방과 광동성 해안 지방으로 가면은 거기서는 밀무역이 성행을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해적들이 들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무로마지 시대인데요. 일본에서도 해적들이 사실은 많이 발월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후기 외구의 정체를 놓고 학자들이 설왕설래하는데 그 당시의 사료 기록을 보면은 중국책 기록이죠. 10의 3은 일본인이고 10의 7은 중국이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후기 외구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실은 일본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중국의 해안 지역에 발원하는 외구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주로 대마도, 흑기섬, 그리고 큐슈 북부에 있는 과거 고려시대 때부터 발효했던 해적들이 그대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일본도 역시 세국 정책을 썼다 그러는데요. 부분적으로는 개항을 온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적들을 금하지 않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해적을 비호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해적을 통해서 주변 세계와 교류를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무로마지 막부 자체도 과거의 가마쿠라 막부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통제력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개항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조선은 철저하게 세국 정책을 취했습니다. 일본의 외교들이 얼마나 대단한 활동을 했는가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영파입니다. 닝보우죠, 닝보. 절강성에 있는 영파라는 항구인데요. 우리 제당 신라인들도 유명하고요. 장보고 선단도 분명히 여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일본이 당나라로 견당사를 파견했을 때 들어가는 항구이기도 했었고요. 송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명나라 때도 바로 영팡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가마 무역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여기는 외구들이 발원한 것이죠. 이게 바로 영파 시내입니다. 문화재인데요. 영파 앞바다에 가면 주산군도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군도 지역이고요.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양 거점이기 때문에 지금도 시진핑 정부가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할 때 일례 거점적으로 급하게 부상하는 곳입니다. 여긴 예전부터 해적의 소굴이에요. 그리고 우리 통일신라로 올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려로 올 때는 대부분 북송말년부터 여길 마지막으로 출항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주산군도에서 세 번이나 뗏목을 출항시켰거든요. 그만큼 여기는 굉장히 관련이 깊은 곳인데
외구들이 무지하게 많이 이곳을 침략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중국 같지는 않죠? 베트남 중부에는 호이안입니다. 다낭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호이안이라는 마을인데요. 이게 이미 임진왜란 이전부터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일본인들은 우리와 달리 임진왜란 이전에도 이미 중국의 강남 지방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베트남 중부라든가 심지어는 필리핀 지역에서도 진출해서 자기들의 거점을 확보하고 해적 활동 또는 무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이안에 가면 이런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는 두 개의 마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일본인들의 마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곳은 중국인들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호이안에 이 지역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무역 활동을 했었는데 그만큼 일본은 제국으로 열린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제국 정책을 썼던 것이죠. 자, 외교는 잠시 동안 멈칫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건국되고 나서 그 다음엔 1393년 3월 달에 일단 보령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선을 탈취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쭉 북상을 해서 심지어는 강화도와 교동도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강화도와 교동도라는 것은요, 고려시대 때는 개경이고요, 조선시대 때는 한양으로 들어가는 목젖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로서는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상도 일대에 다시 왜구들이 발효했었고요. 1396년 8월 달에는 경상도 해안에 무려 외선이 120척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직전까지는 소규모의 적선이었었는데 이때 오게 되면은 120척이란 대규모의 병력으로 왜구들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동래성을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선 정부는 매우 고민을 합니다. 태조가 굉장히 고민을 해서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취할까 그러는데 그때 이후에 조선의 정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강경책이다. 두 번째는 온건 유화책이다. 병행을 하게 되는데 항복한 왜구나 투항한 왜들은 사실은 특전을 주는 거예요. 식량을 지급하고 토지를 주고 가옥을 주고 심지어는 결혼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조선이 취했던 정책입니다. 특히 거제도 같은 경우는 이들이 많이 집단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이렇게 특전을 베푸니까 잠시 동안은 소강 상태에 이르렀었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왜구는 다시 발효하기 시작합니다. 전반적으로 왜구는 이미 160년 동안 다지부단히 침공을 하는 겁니다. 고려시대에는 어마어마하게 자주 침공했지만 조선 전기에는 그보단 덜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이렇게 여러 지역을 침공한 겁니다. 자, 보시겠어요? 동쪽에 이런 해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심지어는 쭉 북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압록강하고 가까운 곳까지 왜구가 침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구가 이런 지역까지 침공을 했다면은 그들은 더 서쪽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과거에 고구려 형태였었죠. 이렇게 보면 요동받은 남쪽에는 장산 군도 지역에도 왜구들이 침공을 한 겁니다. 그만큼 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좀도둑 집단이 아니라 사실은 대규모의 병력을 구비했었고요. 때로는 국가 권력과 즉 지방의 강력한 세력들과 결탁한 그런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구를 대할 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고려도 조선도 그러질 못했던 것이죠. 이게 충남에 있는 보령성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왜구가 심했는가.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충남 보령에는 성을 축하는데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런 곳에다 성을 구축하는데 왜구들은 이런 곳을 들어와가지고 내륙으로 계속 약탈을 계속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보다는 외국과 훨씬 더 악랄하게 그리고 대규모였었죠. 저는 오늘 주로 이족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고려 후기부터 발효했었던 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조는 외국의 토벌을 통해서 황산 전투를 통해서 입신 출세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국방 영역에서는 예민한 방을 보이고요. 그리고 수군 증강책을 씁니다. 1397년에는 해안 요충지에 각 진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용산강에서 전함의 진수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하거든요. 용산강 아세요? 용산이 그 당시 때는 강이었었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고려시대는 무너져가지고 그게 호수가 되기도 했는데 용산강이 항구 시설이 돼 있어서 전함 진수식에도 참여하고 수군 절제사들을 임명하는 등 아주 적극적이었지만 한편으로서는 또다시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니까 강원 양면책에서 투항하는 왜라든가 항왜들에게 특전을 베푸니까 왜구들의 호발화가 잠깐 잠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즉시 수군을 감수하고요. 심지어는 병선을 좋은 선으로 바꾸거나 그리고 농사에 사용을 해요. 충청도에서만 병선을 220척을 없앴다고 그래요. 220척 그러니까 얼마나 병선이 많았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 많은 경우도 있지만 편재성이 잡힌 거기 때문에 전체를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충청도에서만 병선을 220척 없앤 거니까 해군력이 아주 약화가 된 거죠. 태종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기 즉시에 전함을 건조하면서 배가 많이 늘어나지만 역시 외구의 발호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뛰어난 임금이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은 태종에 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급하게 양위를 받아서 임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정모를 동원한 대마도 정벌은 세종 원년으로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발의하고 이 계획을 집행하고 마지막 뒤처리한 것은 태종이에요. 그 태종이 사실 이정모를 통해서 대마도 정벌을 시도한 겁니다. 대마도 정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대마도 정벌 그러면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마도를 정벌했다. 정벌이란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규모의 병력을 가지고요. 227척의 전선이 17,285명이니까 거의 2만에 가까운 병사들이 거제도를 출항해가지고 그대로 대마도를 공격한 거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피의식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1번 그러면 우리가 늘 공격받는 것을 알았는데 이종모의 대마도 정벌은 말 그대로 정벌이었거든요. 그런데 썩 좋은 성과는 얻지 못했어요. 미리 하나 중간 결론 내리죠. 1번에서는 당시 조선의 공격을 실패한 것으로 봐요. 1번 학계에서는. 우리는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성공적인 측면도 있고, 실패한 측면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종무가 명을 받은 다음에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합니다. 병선을 수리하고, 병사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대마도주에게는 사실을 보냅니다. 왜구들을 압성해서 보내라. 이건 공격을 한 명부축적용이죠. 당연히 대마도주는 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날 출항을 합니다. 거제대왕을 출항했는데 바람으로 회항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19일 날 출항해서 20일 날 정오 무렵에 선발대가 도착을 합니다. 제가 사진 한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보세요. 이게 바로 왼쪽에 보이는 것이 거제도의 가라산입니다. 1982년도에 제가 바로 이 지역을 뗏목을 출항해서 대마도를 향해서 가다가 33시간 만에 실패하고 구조됐는데요. 그 당시 때 바로 이 안에서 연습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11월 초가 넘으니까 굉장히 추울 때 바다죠. 거제도는 이렇게 일본 열도로 출항하는 항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은 출항하는 건 항구가 아니라 사실 마지막으로 대마도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은 거제도 출항이기 때문에 당시 이종무 군대도 거제도를 출항지로 삼은 겁니다. 83년도에 제가 뗏목 항해를 하면서 쓴이 항해도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항로도가 쭉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착한 것이 대마도의 가운데 아소환을 목표로 했는데 여기서 떠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물길인데 이종무의 선발대도 역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도 자연환경의 영향을 깊이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런데 이종무 군대는 첫날은 바람 때문에 회항을 했으니까 이 물길도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는 바람의 방향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맨 아래 보면 조선군은 129척을 소각하고요. 1939척의 집을 소각한 겁니다. 그리고 왜구 104명 사살, 21명 포로입니다. 거의 2만에 가까운 병사가 갔는데 전과는 이렇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이정무군이 출발해서 대마도 도착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왜구는 이미 대마도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대마도는 우리나라의 다도해보다 훨씬 더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대마도 정말 많이 갔습니다만은 사실 동서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복잡한 환경입니다. 섬이 있는데 여기가 대한해협 쪽이냐, 일본 쪽이냐, 이게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이런 전략적 환경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요. 조선군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배를 어딘가 숨겨놓고 산속에서 조선군의 모든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질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전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군은 당시 북섬과 남섬, 대마도는 원래가 한 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 섬처럼 보인다는 것뿐인데, 그리고 1604년을 계기로 해서 완벽하게 잘라진 겁니다. 그때 운하가 만들어지고 거기 다리가 세워지는데요. 조선군이 거기 상륙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는 아수한 근처 가장 복잡하고 중심이고 거제도와 바로 마주보는 곳 여기에 번뇌가 상륙을 해요. 그래가지고 싸우지만 사실은 이전돼서 장수를 비롯해서 100여 명이 전사를 해요. 그렇다면 조선군은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력 7월 이전에는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고려할 때 대마도주는
지연작전을 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다가 결국 항복 의사를 전달하니까 서로가 절충한 상태에서 7월 3일 날 대마도를 철군하는 겁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승리했다고 보고 있고, 일본에서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만관교, 만세끼입니다. 만세끼, 달이죠. 그래서 북성과 남성을 연결하는 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본그 대마도의 해안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해역 환경은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면 절대 물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마도가 외구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 때 이종모였을 때면은 완전히 장기전을 거치면서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지, 와서 잠시 공격하고 돌아갈 마음 먹었으면은 이건 처음부터 실패한 작전인 거죠. 이런 자연환경인데 어떻게 여기서 전투를 단기간에 승부를 보겠습니까? 배 자체나 사람이 보이질 않는데. 다시 아수안입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기는 아수안 부근이에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수만 척의 배도 숨겨놓을 수 있는 것이 대마도 전체의 자연환경입니다. 이거 대마도는 우리 땅으로 만들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 만드는 거죠.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마도는 그 당시 때 우리 땅이 되었다. 정말 그럴까요? 자, 보세요. 이거는 대마도 이즈하라 조금 남쪽에 있는 조그만 그 물가죠. 여기는 바다에서 조금 들어온 곳인데 이렇게 안정된 곳에 여러 개의 돌을 쌓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배들을 여기서 건조하고 수리했던 겁니다. 여수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했던 선소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대마도주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 외인들이 거제대 거제시게 해달라. 그리고 조선 영토라는 형식을 갖추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대마도는 원래 경상도 괴림에 속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사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되는 건데요. 대마도주에게는 올수 있는 도선증명서를 발급하고 당연히 무역의 독점권을 주니까 대마도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부산포, 그리고 네이포, 나중에 연포까지도 개설하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남해안의 울산 지역, 진해 지역, 동래 지역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특별한 거주지를 마련하면서 이런 은권 유화책을 쓰는 것이죠. 이게 옳았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결국은 경상도 괴림에 속했다는 글귀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관찰사의 지휘를 받았다는 것, 이와 유사한 글들이 그 시기에 많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그런 것들을 인용한 글들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도가 우리 영토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대마도를 정확하지 못했을까? 대마도는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는 우리 민족이 일본 열도로 진출 개척하는데 디딤돌 역할했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도 고고학적인 유물로도 증명이 되고요. 사료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의 고사기라든가 일본 서기를 보면은 일본에서 천지창조가 시작돼가지고 일본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대마도와 이끼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이유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영토가 됐기 때문에 대마도는 조선의 목을 겨누는 비수가 된 겁니다. 이걸 그대로 용납한 것이 조선이에요. 조선이 그 당시 때 정말 국가 발전의 의지가 있었고 화양의 의지가 있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대마도를 장기적으로 작전을 통해서 대마도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비참한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요.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때 위정자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종모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왕권과 왕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작전을 이렇게 현지에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사령관이 이런 작전을 폈다는 것은 혹시나 꼭 전쟁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닐까? 발칙한 생각이죠. 이런 생각도 해볼 정도로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대마도를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한 우리 조상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역사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대마도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반대의 증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종모의 대마도 정벌은 생각했던 것만큼 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공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끝난 겁니다. 1510년에는 삼포회란이 일어났고, 1544년에 사량진 왜란, 1555년에는 을묘왜란, 그리고 1592년에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조선 전기에 조선의 대외교 정책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죠. 삼포회란부터 시작해서 을묘회란이 일어난 이 시기에 조선의 조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피비린내 나는 4대 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조선 전기 외구의 파로와 이종모의 대마도 정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